한반도에서 철기 사용이 본격화된 1600년 전, 조상들은 어떻게 철기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자동차도 만들어내는 요즘이지만 4세기 당시의 고대 제철 기술은 지금도 풀지 못한 수수께끼라고 합니다. 심충만 기자가 전합니다. 충주시 칠금동의 백제 제철 유적을 복원해 점토로 빚어올린 높이 2.7m의 제련로. 불댕긴 땔감에 풀모질로 바람을 넣으니 1200도의 성난 불길이 일렁입니다. 달아오른 제련로에 철광석을 놓고 이 돌이 녹아내릴 때까지 꼬박 12시간. 녹는 점 차이에 따라 불순물을 걸러내는 긴 과정을 통해 원초 상태의 철을 얻어냅니다. 고대 자연 상태에서 어떻게 철을 얻었을까? 이 궁금증을 풀어내는 실험입니다. 잡새를 생산해서 우리가 뭘 만들려고 그러냐면은 대장간에서 호미도 만들고 칼도 만드는 단조품을 만들기 위한 제철을 하는 게 목적입니다, 지금. 최근 2년 동안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의 고대 제철 기술 복원 실험은 이번이 네 번째, 예비 실험까지는 20번이 넘습니다. 원시적 수작업으로는 철의 순도가 낮아 단련 과정에서 깨져버리는 등 번번이 최종 철기 제작에 실패하며 고대 제철 기술을 따라잡지 못한 것입니다. 결론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첨가물이 비법. 고대의 지혜를 찾으러 시행착오를 반복합니다. 유적에서 나오는 것들 하고 그리고 저희가 실험의 결과 나오는 것들이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같은 것으로 낮춰나가기 위한 그런 실험들을 계속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거죠. 한편 앞선 예비 실험에서는 고대 방식으로 실제 철기 제작이 가능할 강도의 결과물을 얻어내 이번에는 수수께끼가 풀릴지 기대됩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